안녕하십니까. 저는 강남 노무법인의 고문으로 있는 김혜선입니다. 오늘은 정봉수 노무사님을 모시고 오늘 뭐 매일 노동 뉴스에 난 기사인데요. 그 갑자기 그 뭐 최근에 그 외국인 가사 노동자 저기 그 도입한다. 100명 정도를 우리가 한국에서 활용한다라는 그런 뭐랄까 저 정책인데 사실 이 정책이 과거부터 얘기는 되어 왔는데 이제 갑자기 추진을 또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. 우선. 예, 안녕하십니까. 공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. 예, 오늘 일자 그 매일 뉴스에 나온 그 보도에 따르면은 그 고용노동부가 그 E9 비전문직 비자로 해서 그 필리핀 가사 근로자 100명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. 그리고 입주 도우미가 아니고 외부 시설에서 숙박을 하고 또 그 임금은 그 최저 임금을 받도록 하겠다. 이런 취지로 발표를 했습니다. 네. 그런데 그 우리 그 정봉수 그 대표 노무사님은 2006년부터 벌써 그 고려대학교 그 논문을 이제 그 2016년 예. 아 죄송합니다. 2016년에 논문을 쓰셨는데 이게 무슨 골자냐면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쓰는 거는 맞고 우리가 진작 도입을 해야 되고 또 임금도 또 최저로 예를 들어서 이제 싱가포르나 뭐 다른 그 아시아 선진국에서는 저렴한 노동력으로 이제 이런 가사 도우미를 미얀마나 다른 국가에서부터 도입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갑자기 이게 추진하겠다고 또 최저임금을 하게 되면 이게 참 사실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정책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예, 고용노동부가 그 근로자들의 어떤 임금만 생각하는 차원에서 했지 그 수요자의 요구나 또 공급자 입장에서도 그런 걸 전혀 반영하지 않는 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여기 가사 근로자 사용 제도에 있어서 성공의 비결은 딱 두 개가 있습니다. 하나는 입주 도움이어야 된다는 거. 하나는, 또 최저임금 밑으로, 예를 들어서 뭐 80만 원이나 최대 100만 원까지 준다든지, 이렇게 이 정책이 설립이 되면은 성공할 수 있는데, 이런 가사 도우미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하게 되면은 이 정책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. 네,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저임금 노동자를 활용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이거를 찬성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을 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 그 가정 내에 뭐 숙식하는 것도 아니고 출퇴근을 하게 되면. 이렇게 되면 사실 그 그냥 우리 그 일반 국민을 쓰는 거하고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? 그리고 또 여성들이 또 이 비용을 지급하느니 그냥 본인들이 그냥 집에서 애를 보겠다. 그러면 이제 여성 일용도 활용을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, 그렇습니다. 예. 제가 그 2016년도에 그 싱가포르 가사 근로자 제도를 그 연구를 해 가지고 그 사회법 학회지에 기고한 내용이 있습니다. 또 그 관련돼서 영문 기고문을 그 고려대 그 개간지에다가 기고한 적도 있는데 그 내용으로 제가 연구한 결과를 보면은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인구가 한 550만 정도 됩니다. 근데 그 당시에 그 가사 도우미 약 30만 명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. 그 국가기관에서 인적자원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게 성공하는 핵심이 그 임금을 한 6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책정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다 입주 도우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싱가포르에 있는 그 약 한 550만 정도밖에 안 되는 도시국까지만은 이렇게 30만 명 정도의 가사 근로자를 사용할 정도로 굉장히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고, 그래서, 여기는 국민소득도 한 6만 달러가 더 이상이 됩니다. 우리나라의 두 배가 되는데,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월 임금이 한 60에서 한 80만 원. 그런데 현지인들, 예를 들어 필리핀이나 미얀마, 이런 현지에서 있는 그 근로자들의 임금보다 3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더 많이 줬기 때문에 그 이들 공급하는 이런,
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더 많은 서로 지원자가 너무 넘칠 정도로 너무 많이 있고, 또 그러니까 어떤 그 싱가포르 입장에서도 그 싱가포르 어떤 가정의 입장에서도 전에만 비용으로 이렇게 양질의 어떤 인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공급자나 수요자나 다 같이 윈윈을 했는데, 지금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최저임금을 주겠다. 그리고 또 그 가사 그러니까 입주 도우미가 아니고 외부 시설에서 그러니까 숙박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 가사 근로자가 그 노동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.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까지도 적용하게 된다는 거는 그 이 제도를 형식상이지 실질적으로 외국 인력을 사용하려는 그런 취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현 노동부가 발표한 이러한 그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제도 이거는 100%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. 이렇게 최저임금을 주면은 그러니까 가정에서 그 여성 배우자가 차라리 거둬놓으면은 내가 그 직장을 그만두고 애를 돌보겠다 이렇게 하는 생각이 있지, 이렇게 비싸게 주면서 이렇게 특히 외국인한테까지 맡긴다는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준다는 것은 바로 폐지해야지만이 이 정책이 성공할 수 있고, 또 외부의 시설을 숙박한다는 이러한 생각도 어떤 가사 도우미의 어떤 성격을 몰라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네, 그렇군요. 이 주무 부서가 어딘가요? 이게 그 법무부에서 이제 뭐 비자는 뭐 줘야 되고, 그다음에 이제 이런 가사 도우미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거는 또 어디 여러 부처가 사실 이게 그 관련이 돼 있을 것 같은데,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그 경제활동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, 그럼 여성들이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, 그리고 또 고령화 사회에서 여기 요양원이나 이런 그 이런 데도 사실 외국인 노동자를 쓰면 좋은데, 이렇게 최저임금을 하게 되면 사실은 크게 그 우리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. 예, 사실 인권적인 참여가 그렇지만은 그 근로기준법에서도 그렇게 11조에 보면은 그 가사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. 왜냐하면은 그 가정에까지 근로감독을 하기에 미치기 어렵다. 그리고 사적인 영역이다. 이렇기 때문에 가사 근로자는 노동법에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. 근데 현 노동부가 사용하는 것은 이런 가사 근로자를 파견 근로자식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그 하나의 어떤 법적인 체계만 생각했지 그 이를 사용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전혀 그 사용자,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탁상 공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고용노동부는 그 외국 사례를 그냥 참고만 했지 그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뭐 도입하자고 막 서둘러서 하는 거는 내가 볼 때 윤석열 정부한테 잘 보이기 위한 어떤 입바람이지 절대 성공하기 위한 정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만약에 최저임금을 주고 외부에서 숙박을 한다 하게 되면 이 정책은 100%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지금 우리 강남 농법위에서는 우리 정봉수 대표 변호사님께서도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이거에 관해서 제도적으로 이제 정비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오셨는데, 사실 이 비디오를 보고, 사실 고용노동부나 법무부에서는 참고를 해서, 정확한 그 체계를 갖춰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저렴한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. 예, 고맙습니다.